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해쉬 브라운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투 포테이토, 감자 빅 사이즈 큰거두개 있고요. 그냥 솔트, 소금, 그라운드 블랙 페퍼, 후춧가루, 그레이프시드 오일, 포도씨유 있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면 장갑 끼시고요. 손이 위험하니까 감자 갈아 보겠습니다. 감자는 이렇게 밑에 키친타월 까시고요. 이렇게 하면 움직이지 않아요. 이런 이거 할 때는 채칼을 이런 칼로 얇은 채칼 이걸로 쓰시는 게 좋아요. 감자는 가실 때 위험하니까 천천히 갈아주세요. 장갑을 끼시고요. 날카로우니까 조심조심 갈아주세요. 이것도 엄지손가락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얇게 갈아야 정이 잘 돼요. 위험해요. 다 갈았으면 장갑은 벗어놓고 손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걸로 긁어주시고요. 위험한 건 절이라고. 자, 이제 감자의 수분을 짜보겠습니다. 이렇게 짜시고 수분을 꼭 짜주세요. 이렇게 한번 돌려서 또 한번 이렇게 바울에 담으시고요. 또 한번 꼭 짜주시고 하고 이거는 치우시고 수분을 꼭짠 감자에 밑간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소금이에요. 소금. 너무 많으면 짜니까 4분의 1 티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그라운드 블랙 페퍼, 후춧가루 솔솔솔 3번 뿌려주시고요. 고루 버무려주세요. 고루 잘 버무려주시고요. 잘 버무려졌으면 좋아요. 넥스트.
불을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프리 히트 3미닛 3분간 예열해 주세요. 자, 3미닛 대접했어요. 3분이 지났습니다. 팬이 따끈하게 예열이 잘 됐으면 불은 로우 히트 약불로 하시고요. 여기에 이건 그레이프 시드 오일 포도씨유예요. 포도씨유 1, 2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히티 오일 1미닛 1분간 기름을 데워주세요. 그래야 팬 바닥에 음식물이 눌어붙지 않으니까요. 1미닛 해즈 패스트 1분이 지났습니다. 기름을 가장자리까지 한번 돌려주시고요. 자, 채 썰어놓은 포테이토 감자 넣어주세요. 감자를 살살 펴주세요. 약간 도톰하게 살살. 살살 펴주시고요. 가장자리는 이렇게 모아주시고 편편하게 펴주세요. 약간 도톰해서 맛있어요. 이렇게 가장자리는 오므려주시고 편편하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 됐으면 지금부터 베이크 10미닛 10분간 구워주세요. 뚜껑 덮지 마시고요. 10미닛 해즈 패스트 10분이 지났습니다. 한번 흔들어 보시고요. 이렇게 잘 안 뒤집어지네. 뒤집기가 힘드실 때는 이렇게 접시 먼저 내려놓으시고요. 팬을 이렇게 기울이시고 싹 이렇게 하신 다음 그레이프 시드 오일, 포도 씨유를 옆으로 살짝 반만 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뒷면도 10미닛, 베이크 10미닛 브라운 색깔이 날까지만 익혀주세요. 10미닛 해즈 패스트 10분이 지났습니다. 윗면을 확인해 보시고요. 와, 잘 익었습니다. 이건 양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돼요. 색깔 봐가면서 턴 오프 불 끄시고요. 팬이 하나도 안 달라붙었죠? 눌어붙었죠? 달라붙고 하시고 이건 파슬리 가루예요. 파슬리 가루 위에 솔솔 뿌려주세요. 케첩에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이렇게 감자는 양에 따라서 불 조절하시면 하면 돼요. 해시 브라운 다 됐습니다. 해시 브라운 is ready.